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T3 엔터테인먼트죠. 네, 2일차 12시 최악 경쟁입니다. 예전에 그 미래에서 했던 SBB 테크인가? 네, 그거와 비슷하게 들어올 거라고 제가 예상했는데 그 정도는 안 들어오는 듯 보여지고요. 예상외로 스위치 결과가 잘 나왔지만은 조금은 네, 일반 청약자들이 조금 의심을 하는 거죠. 네. 12시 현재 청약 건수는 네, 7만 5천 건 정도 들어왔고요. 일반 경쟁률은 520, 비례가 1040 정도 나왔고 비례 안주는 88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. 예상 균도 현재 28주 정도 배정이 될 듯이 보여지는데 증거금은 1조 8천억이 들어왔습니다.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 최종 청약 건수 한 13만 건 정도 예상이 되고요. 일반 경쟁률은 1000, 비례는 2천 정도 나온다 그러면 증거금은 3조 6천억. 뭐 최근 치고는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. 뭐 예전에는 이 정도면은 뭐 5조 6조도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들어오진 않고요. 균등은 최종으로 한 16주, 한 2만 2천 원 정도, 네, 2만 2천 원 정도 배정이 예상되고 이게 최소 최약이 네, 100주죠. 제가 봤을 때는 한 50주, 20주, 30주만 했어도 되는데 굳이 돈을 넣어가지고 최약하자니 좀 귀찮은 느낌도 들고 네, 공모주 수수료 2,000원은 다 발생할 테고요. 실버헤인이 아닌 이상 다 발생을 할 테고 뭐 조금 수량은 좀더 배정되거나 덜 배정될 수도 있는데 수수료가 2,000원 있으니까 뭐 금액이 배정이 얼마 안 되니까 뭐 감안해서 하면 될것 같고 균등 정도만 대응을 해도 될듯 보여지죠. 수혜지 기간 하격은 4%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. 유통 가능 비율은 31.58%입니다. 유통 청약 이후에 기간 하격이 좀더 올라간다 그래도 뭐20% 후반대 정도 나오겠죠. 네. 상장일은 17일이고 좀 이따 15시에 한번더 경쟁률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는 뭐 일단 균등만 할 계획이고요. 비례까지는 그렇게 뭐한 주당 비례 예상이 17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논다 그래도 뭐 50몇 주죠. 50몇 주면은 네, 한 9만 원 정도 네, 배정이 되는 거죠. 비례만 따지고 보면은 9만 원 정도인데 네, 1억이 5% 이자라 그러면 하루에 한 15,000원 정도 되나요? 그다음에 이틀이면 3만 원 이제 3만 원 이자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뭐 수익을 줄것 같진 않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균등만 할 생각이고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